이제 홍약 광약길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. 네. 이게 무슨 길이냐? 위에 세 가지 길도 아니에요.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, 그게. 오. 실제로 내가 그 길을 다 이렇게 막 집차 타고 이렇게 가보면 길이 없어요. 어머. 그래서 출애굽의 이 네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. 예.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여정의 길입니다. 예, 출애굽 여정 네. 길을 쭉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낯익은 그 단어가 있었어요. 바로 홍해. 아, 홍해 길. 예, 그게 저희 눈으로 또 직접 보면은 그 홍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박. 더 이해가 좋잖아요. 볼 수 있다고요, 그거? 네, 자,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어요. 박진감 있겠는데요? 예. 자, 보세요. 이제 저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홍해예요, 홍해. 홍해 바닷가를 이제 오늘날 홍해예요. 그러니까 네. 수혜주만 내 네. 홍해. 네. 네. 홍해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와. 와. 홍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바다네요, 바다. 아, 홍해 바다예요, 완전. 네, 바다. 와. 이야. 시원하고 좋네요. 바다를 보니까. 그런데 저 홍해가 옛날에는 더 북쪽까지 바다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충청도 때문에 메꿔졌잖아요. 예. 메꿔지다가 좀 깊은 곳은 뭐가 되겠어요? 호수가 되죠. 호수가 되죠. 그 호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넓은 데 가운데를 건너간 게 아니고 홍해바다의 맨 북쪽 부분을 건너간 거예요. 네, 이해가 돼요? 땅과 네. 땅 사이가 그래도 좁은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마취되다 보니까 호수가 됐죠. 네, 북쪽 끝을. 네.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고 오늘날은 빅토호수다. 그 빅토호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, 네, 바로 저게 빅토호수예요. 아, 그나마 좀 이해가 되네요. 이렇게 네. 큰 바다를 그냥 그러니까. 한 번에 건너는 줄 알고. 그렇죠. 드넓은 예. 바다를 다 건너는 줄 알고. 예, 길목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. 예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호수로 변해 있다는 거. 네. 예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쫓아왔던 그 이집트의 병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. 네.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 비슷한 연대에 병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실제로 저런 마차를 타고 쫓아왔다는 거죠. 그렇죠. 저건 뭐 그냥 박물관에 있는 거니까 네. 오리지널입니다.